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2월 30일, 1년 마무리하는 폐장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방송을 좀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1년 내내 가열차게 달려왔고, 최근에 아침 생방송은 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여러분들 도움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좀 올렸는데요. 자, 오늘 2021년도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그런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요. 그럼 내년 이야기 그런 전략들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해 동안 상황을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죠. 자, 이 보시면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상당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낙폭이 컸던 2020년도 3월부터 거침없이 상승하다가 2021년도에는 좁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박스권 장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박스권 장세 이루게 된 요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풀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이 됐고 이제 통화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더 이상 이제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라면서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을 예고를 하니까 더 이상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좀 아쉬운 흐름이죠. 미국은 지금 신고가 다시 랠리하려는 그런 모습이니까 미국은 상당히 양호하게 계속 중간에 조금 흔들림이 있긴 했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으로 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밑으로 좀 처져서 박스권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요. 자, 지금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전자가 이제서야 돌아선 상황이지 우리나라 완투로 대변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과 같은 종목들이 1년 2021년 초부터 10월까지 계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루어왔고,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 등과 같은 주요 업종 대표주들이 좀처럼 강하게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2차 전지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게임, 메타버스 이런 쪽은 또 중간에는 뭐 수소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이슈가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총 규모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이 양호하게 가지 못하면요, 아무래도 시장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1년을 크게 한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자동차도 이제 턴을 한번 해보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도 메이커 업체들은 조정을 제법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소재단에 있는 LNF라든지 천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정 이후에 다시 또좀 턴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엔터 게임 메타버스 NFT와 맞물려서 상당히 강세 보이다가 그 또한 조정을 좀 받다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 락 1이 어저께였죠. 어저께까지 그 전날, 그러니까 배당 락1 전날 28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왔다면 29일 상당히 개인 강하게 사들었고요.
코스피 1조 8천억 사들었고 코스닥은 1조 1천억입니다. 더합한 3조 가까이 사들었고 오늘도 같이 또 연속해서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보다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더 용이해진 그런 상황이라서 국내 시장에 거래대금이 조금 보시다시피 약세를 보이는 것이 코스피에 조금 걸림돌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도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죠? 좀처럼 밑으로 잘 내려오지 않는 1180원, 러프하게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달러 강세도 시장 약세의 하나의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는요, 이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조금 쑥그러들면서 밑으로 1100원대 쪽으로 내려오는지 환율은 한번 챙겨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이 산타 랠리에 이어서 1월 효과로 신고가 갱신하면서 막 가는지 여부도 한번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고요. 코스피 20일, 60일 인근인 2960, 70 정도를 반드시 좀 지켜야 되고요. 3050에 틀어막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연초에 밑으로 처지느냐 위로 또 강하게 한번 3050을 돌파하면서 위로 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우리나라는 계속적인 좁은 구간에서 박스권 눈치 보기 장세이니까 변곡 구간이라 할수 있겠죠. 자, 위쪽으로 터질지 밑으로 조정받을지 상당히 중요한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 그에 비해서는 제법 강하게 반등을 했으니까 1014 여기 인근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적당히 또 양호하게 갈수 있다. 지금 현재는 코스닥이 훨씬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배당 락일 전까지만 해도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사 들어오던 그런 부분들 개인이 던진 거 받아줬다 이거죠. 자, 배당 락일 되면서부터 매도 기관이 아주 세게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수급이 연말 지나서 연초에 직전 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이런 상황처럼 이렇게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은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강하게 해줘야만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연초에 기관 외국인 수급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선물도 보면요. 플러스권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 선물에 좌지우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외국인 선물이 사물물,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되는지 아니면 매도 포지션 강화해 나가는지 상당히 중요한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전광판 한번 보면서 업종별로 가볍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에 관심 가져야 된다. 매수세가 이쪽으로 들어온 것이 포착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위에 전기전자 양호한 흐름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 인수에 대한 중국의 승인도 떨어지고요. 그러한 부분들 이슈가 있으므로 SK 하이닉스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LG전자도 바닥권에서는 돌려낼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기 지금 포진하고 있는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간게 별로 없으니까 그럴 것이다 했는데 그거 다 어느 정도 주요했죠. 호중이 반가. Happy New Year. 자, 그랬고요. 어저께가 이제 배당 락일이지 않습니까? 배당 락일이 어떤 날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 그 전까지 보유해야 그 전날까지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날은 배당
때문에 빠지는 그런 날이죠. 자, 과도하게 더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증권주 중에 삼성 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인 고배당주인데요. 배당 받는 것보다 좀더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는 반면에 양호하게 배당 락일임에도 불구하고 강세 보이는 섹터들도 제법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쪽을 나중에 한번 캡처를 하시든 한번 찬찬히 챙겨 보십시오. 여기가 닥터K의 관심 종목입니다. 주요 업종 대표주들을 쭉 돌려본 결과 여기가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 안에서 이야기하면 돼요. 자, 전기전자, 그죠? 그리고 농심삼양식품을 비롯한 음식료가 강세를 보이고요. 자, 일부 유한양행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전통 제약주 중에 유한양행이 양호한 것 같다 잘 봐라 해서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양호하게 뭐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국 BNC라든지 휴마시스, 자,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돌아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도 이제 돌아선다면 관심 좀 가질 필요 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 휴대폰, 카메라 관련, 휴대폰 카메라가 자율주행과 거의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한 쪽, 반도체 소부장, 회로 기판, 카메라, 이런 전기전자 쪽으로 시장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터, 메타버스 게임은 먼저 조정을 좀 받고 이제 돌아서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과연 조정 이후에 반등 구간에 왔는데 반등을 해내는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2차전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재단이 조정 이후에 이제 돌아서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전통적인 철강 조선 건설은 아직까지 추세 전환에 신호탄 쏘아 올리지도 못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 그 강세를 보이던 플랫폼도 시원찮고 있습니다. 자, 통신주 중에서는 SK텔레콤만 뭐 초강세를 좀 보였고요. 자, 리오프닝 종목 신세계와 같은 종목이 이제 조금 턴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 많이 소외받았던 5G도 돌아서려는 모습을 슬쩍 보이고 있습니다. 5G 안에서는 서진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자, 5G 과연 연초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너무 못 갔으니까요. 이제 저점 메리트 넣으면서 돌아서는지 여부 한번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초강세 보이는 종목들 중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인터플렉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항공 우주도 누리호 발사 완전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뭐 고요의 바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드라마가 나와서 그렇습니까? 오히려 누리호는 내년 5월로 잡혀 있는 발사일 연기해야 될것 같다. 산화 탱크에 문제가 있어서 결함이 있었다. 이런 뉴스 넣으면서 오히려 빠져야 될 텐데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자, 그만큼 이제 항공 우주로 여행 가고 하는 부분이 뜬구름 잡는 소리만 아니다 이거죠. 현실에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항공 우주 관련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남북 경협 아직까지 추세를 뭐 돌려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간에 종전 선언문 거의 작성이 완료됐고 합의가 거의 완료됐다 이런 소식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남북 경협, 자,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종전 선언한다고 무조건 통일은 아닙니다만 일단 적대국도 아니고 전쟁 멈춘다 이거죠. 지금 휴전 아닙니까, 그죠? 전쟁을 아예 끝낸다는 것은 적대국가가 아닌 거거든요. 물론 참 안타까운 현실로 미국과 북한의 휴전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우리 많은 관심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는요,
흡수 통일은 힘들겠죠.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서로의 체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적대 국가가 아닌 이제 동반자적인 측면에서 연방제 형식으로 북한과 남한의 남한이라니까 좀 그렇습니까? 뭐 북남이니까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없네요. 일단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적대 국가가 아닌 연방제 형식으로 서로의 정부를 인정하면서 하나가 돼버리면요. 뭐 유나이티드 코리아 이렇게 하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성장을 할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멀지 않았다. 자, 그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만, 요점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전체 섹터는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반등을 막 모색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름이 갑자기 좀 헷갈려요. 적어놨는데 바이오젠입니까? 잠깐만요. 맞습니다. 자, 바이오젠에 대한 부분 인수설이 나오면서 상당히 강세 보였다가 사실 묵은 이러면서 좀 처지긴 했습니다만 SK 바이오 사이언스 삼성 바이오 사이언스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이름 비슷비슷하니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잘 보자 그랬습니다.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는 좀처럼 강세를 못 보인다 그랬습니다. 레키로나를 추가로 정부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반짝 이슈 나오다가 아무래도 해외에서 지금 뭐 화이자라든지 이런 대형 제약사가 먹는 치료제라든지 이런 치료제 부분이 자꾸 나오니까요. 레키로나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행제는 상당히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연말에 조금 휴식 기간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성원도 해주신 분들 성원도 해주셨고요. 주인님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꼭 방송을 좀 켜고 저도 소회가 상당히 남다르거든요. 전쟁터와 같은 이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같이 즐거워했던 적도 있고 많이 힘들어했던 적도 있고 되돌이켜보면 상당히 파란만장하다니까 너무 좀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총칼 없는 전쟁터거든요. 자기 목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중요시 여기는 돈이 걸려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준비하지 않고 개념 없이 접근하신다면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라고 목 터지게 여러분들께 짖으면서 왔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방송 6년차인데요. 저 자신 최근에 많이 되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더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할수 있을까? 모든 것은 제 탓이고요. 여러분들 좀더공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 새로운 한해 화이팅 하자고요.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Happy New Year!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